안녕하세요. 하이로 게임룸입니다. 오늘은 슈퍼마틴을 사용해서 플레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슈퍼마틴은 일반 마틴보다 이제 배팅액을 크게 가면서 부러졌을 때 원금과 더 많은 수익을 노릴 때 쓰는 방법인데, 그만큼 이제 수익은 빠르게 만들지만 리스크도 큰 배팅법입니다. 하이로우에서 슈퍼마틴을 할때 이제 색깔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두 배에 가장 가까운 배당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색깔 배팅은 기준을 잡고 오늘 배팅할 건데요. 위에 보시면 총 15개의 카드를 볼수 있는데, 레드, 블랙 비율을 따져서 낮은 비율의 배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 5개, 레드 10개면은 블랙으로 슈퍼마틴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밸런스 배팅이 좋은 게 슈퍼마틴이랑 잘 맞아요. 블랙 레드도 나올 확률이 이제 50대 50인데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낮은 비율의 카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오늘 슈퍼마틴은 5장, 11장, 22장, 44장, 88장 총 5번 마티칠 수 있는 시드는 들고 왔습니다. 윙컷은 이제 순이익이 50장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블랙 6개, 레드가 9개라서 블랙으로 5장 들어갔어요. 그렇지. 역시 블랙 나오죠. 이번에도 블랙 6개, 레드가 9개라 아직 블랙 비율이 낮아서 블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배팅법은 참 쉽죠. 블랙 레드 카드 비율이 50대 50이라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한쪽으로 언젠가 맞춰지게 되어 있어서 마틴 배팅이랑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이스. 이번에도 블랙 나왔어요. 아직까지 이제 블랙이 낫죠. 블랙 7, 레드 8. 이번에도 블랙으로 5장 들어가면 되고요. 이 배팅법이 이제 슈퍼마틴이랑 사용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두 배당이 안 돼서 슈퍼마틴으로 하면 두 배는 넘게 먹죠. 나이스! 또 적중했죠. 이번에도 비율이 레드 7, 블랙 8로 레드로 5장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배팅할 때마다 이제 세어볼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15개 중에 작은 것만 좀 세어보면 됩니다. 아, 이번에 블랙이 나오네. 그럼 두 번째 슈퍼마틴 들어가면 되고요. 아직 블랙이 강세라 레드로 11장 들어가 볼게요. 그렇지, 나이스. 적중했죠. 아직까지는 이제 블랙이 강세죠. 레드 6개, 블랙 9개로 블랙이 강세니까 레드로 5장 들어가면 됩니다. 밸런스 배팅이 은근히 좋아요. 이게 보면은. 나이스. 또 적중했죠. 지금 벌써 수익이 22장 생겼네. 슈퍼마틴이 이제 빠르게 수익을 늘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배팅금이 좀 부담되긴 해요. 그리고 아직도 레드가 약세라 레드로 들어갔습니다. 아, 한 번에 먹으면 죽는데 한 번씩 부러지네. 레드 7에 블랙 8이니까 레드로 두 번째 마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슈퍼마틴 했을 때는 네턴 안엔 거의 먹었는데 이번에도 블랙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레드로 들어가면 되죠. 세 번째 마틴이라 22장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세 번째 먹었네. 아. 그럼 이제 30장 순이익 만들었고, 아직 윙컷까지 20장 남았네요. 보면은 레드가 7, 블랙 8이라 레드로 5장 들어가면 됩니다. 아, 한 번에 안 주냐. 아직도 레드가 약세라 두 번째 마틴 들어가면 되고요. 슈퍼마틴 배팅금은 각자 이제 시드에 맞게 세팅하셔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배팅할 수 있는 게 50장인데, 실제로는 100장까지 배팅할 수 있습니다. 대박. 이번에도 부러졌네. 아씨, 다시 레드로 세 번째 마틴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시는 50장까지 있는데, 맥스 배팅이 100이라 거기에 맞게 마틴 배팅 하시면 됩니다. 아, 큰일 났네. 이번에도 부러지냐. 그러면 이제 44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엔 레드 나와야 되는데, 레드로 44장 들어갔어요. 나이스. 그렇지. 역시 나와야지. 이제 밸런스 배팅이 마틴 배팅이랑 하면 조합이 좋아서 승률이 나쁘진 않아요. 이번엔 레드 5개, 블랙 10개라 레드로 5장 들어갔어요. 아씨, 여기서 조커가 나오네. 뭐 이거 조커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게 부러진 건 부러진 거고, 다시 레드로 두 번째 마틴 들어가면 됩니다. 블랙이 나오네.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마틴 레드로 들어갈게요. 레드가 4개, 블랙이 10개라 레드가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대박, 또 블랙이 나오네. 네 번째 마틴 레드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커 나오고 나서 장출 안 나오니까 이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레드가 나올 것 같은데. 나이스, 역시 레드 나오죠. 그럼 딱 두 판 남았네요. 링커까지 레드 5개 블랙 9개로 레드로 5장 들어가면 됩니다. 하이로 색깔 구간은 이제 파악하기 힘드시면 밸런스 배팅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난하게 적중했죠. 이제 윙커까지 한 판 남았다. 깔끔하게 먹고 끝나면 좋은데 아직도 비율이 레드가 낮아서 레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밸런스 배팅이 은근히 적중률이 높은데 막판 한 번에 끝내자. 나이스! 아, 레드 나왔죠. 그럼 오늘 윙컷은 달성했어요. 순이익이 50장 만들었는데 이 배팅법이 하이로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 번쯤 써먹어 볼만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봤고요. 오늘은 윙컷도 채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팅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 가족방 오셔서 문의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